안녕하세요. 빗일회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바벨 커터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바벨 들고 스쿼트 동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처럼 바벨을 등에 지고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무릎이 약 60도로 구부러지는 지점까지만 몸을 낮추는 동작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도 일반인 스쿼트 동작보다는 조금 덜 구부리면서 그 신체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몸을 많이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60도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스쿼트 동작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60도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운동의 각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각도에서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아름다운 우리의 신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늘지만 강하고 탄력있는 하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스쿼트 동작을 즐기시면서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화이팅!